안녕하세요, 더빙걸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역전재판 실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소생하는 역전 2, 3. 소생하는 역전이 근데 원이 아니지 않아? 맞나? 역전재판 소생하는 역전 소리 잘 들리세요? 오케이. 제1화 첫 번째 역전. 첫 번째 역전을 시작합니다. 하하. 이거 완전 오랜만에 해가지고 기억이 날지 모르겠다. 지길! 어째서 내가 이 지경이! 이런 일로 잡히기 싫어. 이런 일로는 말이야! 누군가 다른 누군가가 저주는 걸로 만드는 거야! 뭐야, 대가리에 총 맞은 거야? 아니, 그 점이구나. 그래, 그놈이야. 그놈이 한 짓으로 꾸미면. 아니, 정 중앙에 구멍 뚫려 있길래. 8월 3일 오전 9시 47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2 대기실. 나로도 긴장되네. 7호 나로도군? 아, 소장님! 간신히 늦지 않았군요. 기분이 어때요? 첫 법정은? 아, 이렇게 떨리는 건 초등학교 학급 재판 이후 처음이군요. 어머나, 꽤나 오래된 일이군요. 그렇죠, 뭐. 근데 소장님, 오늘 일은 죄송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아니에요, 괜찮아요. 귀여운 부하의 첫 무대인걸요. 그렇다 쳐도 첫 법정에서 살인사건을 다루다니 정말 대단한 배짱이네요. 솔직히 감탄했어요. 당신한테도, 당신 의뢰인한테도요. 아, 예. 빚이거든요, 그 녀석에게는. 어머? 그 의뢰인분에게요? 네. 실은 제가 이렇게 변호사가 된 것도 어떤 의미로는 그 녀석 덕분이기도 해서 말이죠.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군요. 저는 녀석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도와주고 싶어요. 끝이 아니야!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저기서 울부짖고 있는 사람 나루오도군의 의뢰인 아니에요? 그렇군요. 죽을래! 죽어버릴 거야! 나는 이제 죽을 거야! 죽고 싶어 하네요. 뭐야, 옷 색깔이죠? 새고랑 친 거 아니라. 나루오도! 야하리! 유죄야! 날 유죄로 만들어줘! 사형이든 뭐든 확 선고받고 깔끔하게 죽게 해줘! 왜 그래, 야하리! 그치야! 역시나 내게 물이라고! 그녀가 없는 인생 따위 죽는 것이 낫다고! 누가, 도대체 누가 그녀를 가르쳐줘! 나로다! 그녀를 살해한 범인이라 신문에 난 기사에는 네 이름뿐이더구만! 자, 가해자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또 자기소개. 내 이름은 나루오도 류이치. 줄여서 나루오도. 과연. 한국어로 하면 과연이죠. 과연. 3개월 전에 신참 변호사가 되어 오늘은 처음 법정에 서는 날이다. 그건 그렇고, 이번 사건은 지극히 간단하다. 머리에서 개차비.
아파트의 한 집에서 젊은 여성이 살해되었다. 체포된 자는 불운하게도 그녀와 사귀고 있었던 남자. 야하리 마사시. 나와 어릴 때부터 단짝 친구다. 단짝 친구? 사건 뒤에는 역시나 야하리. 라 불려온 지 올해로 23년? 웬일인지 언제나 시끄러운 트러블에 말려드는 체질이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쁜 건 이 녀석이 아니다. 단지 심각하게 운이 없을 뿐. 정말 좋은 녀석이란 건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난 이 녀석에게 큰 빚이 있다. 도와주겠어. 반드시! 도와줄 수 있는 거야? 8월 3일 오전 10시 지방재판소 제2법정. 와우. 아, 지금부터 야하리 마사시의 법정을 개정합니다. 엠차. 와우. 시기 오셨네. 아유, 죄송해요. 제가 동물의 숲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얼평이 오지게 많이 하게 됐다. 아유, 죄송합니다. 에. 아,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아, 죄송합니다. 너무 동물의 숲에 이입했어. 검찰 측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변호 측도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아니, 왜 째려보시죠? 나로도군. 당신은 아마 오늘이 첫 법정이었지요? 예. 긴장됩니다. 의뢰인이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 여부는 변호사에게 달려있습니다. 변호사인 나로도군이 그렇게 긴장하면 곤란하죠.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정말로 준비 완료되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지요. 뭐 옵션 탭 이런 거 있는데요. 일단 뭐 눌러봅시다. 변호사 배지. 이게 없으면 아무도 나를 변호사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오케이. 타카비 미카의 부검 기록. 사망 시각은 7월 31일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에 죽었다는 거죠. 둔기에 의한 일격으로 출혈사. 뭐 인물 파일 R. 아야사토치로 27. 뭐야, 나이 엄청 젊네? 아야사토 법률 사무소의 소장. 내 상사로 솜씨 좋은 변호사다. 23살? 뭐야? 이 사건의 피고인. 내 초등학교 동창으로 미워할 수 없는 녀석이다. 어이. 앞머리가 왜. 와우. 와우. 앞머리로 뭔가 사과도 깎아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와우. 아무튼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모델이었다고 하네요. 아우지. 동안인데? 뭐야, 동안인데? 뭔가 나 한 30, 40 생각했는데 되게 동안인데? 아우치 타케우미. 이 사건의 담당 검사. 박력이 없고 여러모로 시원찮은 남자다. 와우. 야, 증거품 파일도 받고 돌아가죠. 아, 예. 머릿속이 새하얘지는군. 간단한 질문을 할 테니 대답해 주시길. 우선 이 사건의 피고인의 이름을 말해보시오. 나로드 류이치. 야하리 마사시. 아야사토 치히로. 피고인? 야하리 마사시죠? 하지만 재미있긴. 나 어때? 피고인이라면 저를 뜻하는 거 맞죠? 윙크. 잠깐만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나로드군? 피고인이란 재판에 회부된 사람이라고요. 당신은 변호인이고요. 에? 아... 어라, 그랬군요. 아니요, 나로도군 변호사 맞아요? 잘 들리지 않았나 보네요. 다시 한번 물어보지요. 우선 이 사건의 피고인의 이름을 말해보세요. 야하리 마사시. 피고인. 그건 뭐 야하리군을 말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침착하게 대답만 하면 되죠. 그럼 다음 질문이에요. 오늘의 재판은 살인사건인데 피해자의 이름을 말해보세요. 그거
그거라면 알지. 질리도록 조서를 봤으니 말이야. 어라? 잊어버렸다. 이름이 뭐였더라? 나로더군. 어떻게 정말 피해자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잖습니까. 깜빡 잊은 것뿐이에요. 아 정말 머리가 아파졌어요. 사건에 대한 것은 법정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언제든지 탭키를 눌러서 볼 수 있으니까 항상 체크해두세요. 제발 부탁할게요. 대답해보세요. 이 사건의 피해자의 이름은 뭐죠? 자, 아야사토 치히로 하면 안 되죠? 이타카 유카 누구야? 타카비 미카. 피해자 이름은 타카비 미카씨입니다. 끄덕끄덕 맞습니다. 그럼 그녀는 어떻게 살해되었지요? 피해자의 사인은? 독살되었다, 둔기로 맞았다, 교살당했다. 뭐 이거는 간단하게 아는 지식 얘기하면 되겠죠. 둔기로 맞았다. 둔기로 한 방 퍽 하고 맞아서. 맞습니다. 내가 얘 다 키웠네. 그럼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슬슬 재판을 시작하죠. 나로도 군도 이제 침착해진 것 같으니. 예. 그렇지도 않은데. 자. 그러고 보니 아우치 검사. 무슨 일이시죠, 재판장님? 지금 나로도군이 말한 대로 피해자는 둔기로 맞았습니다. 그 둔기 말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지요? 흉기는 이 생각하는 사람의 장식품입니다. 사체 옆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증거품으로서 수리하지요. 장식품, 생각하는 사람 형태를 한 장식품. 상당히 무겁다. 이거 근데 변기예요? 뭐 이거 똥 싸고 있는 건가? 나체야 이거? 나로도군, 재판이 진행되면 이런 식으로 증거품이 제출될 거예요. 증거품 데이터는 이제부터 당신의 무기가 될 테니 탭키를 눌러 법정 기록을 체크하는 것이 좋아요. 자, 그럼 아우치 검사, 증인을 불러주십시오. 우선 피고인 야하리군의 이야기를 들어보지요. 저기 소장님, 저는 어떻게 하면... 지금은 의뢰인을 돕기 위한 정보를 잘 들으세요. 반격할 기회는 나중에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야하리군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요. 큰일이다. 야하리 녀석 쉽게 흥분하는 타입인데. 큰일 났다. 또 유죄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제 눈가에 뭐 그 약간 경려 놓은 거 같은데. 자, 야하리군, 당신은 최근에 피해자에게 차였다죠? 뭐라고 엄마! 금색이 최고의 커플에게 무슨 당치도 안 돼! 벌써부터 흥분했냐? 단지 요새 전화를 안 받고 만나려 해도 거절당했을 뿐이라고. 헛소리 말라고! 상식적으로는 그런 상황을 차였다고 하지요. 실제로 그녀는 당신을 팽개치고 놀러다니고 있었죠. 살해되기 전날도 해외여행에서 막 돌아온 참이더군요. 뭐라고? 거짓말이야! 난 믿을 수 없어! 재판장님, 피해자의 여권입니다. 살해되기 전날까지 그녀는 뉴욕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권. 사건 전날 7월 30일에 뉴욕에서 귀국한 것 같다. 분명 귀국 날짜는 사망 전날이군. 그럴 수가. 그녀는 모델이었지만 수입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녀에게는 스폰서가 여럿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폰서? 용돈을 주는 아저씨들을 말하는 거죠. 그녀는 그들로부터 돈을 지원받으면서 놀고 있었던 겁니다. 뭐라고? 피해자인 타카비 미카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죠, 야리군? 나로도군? 이 질문에는 대답 못하게 하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야리 녀석이라면 불리한 말을
내뱉을지도. 어쩌지? 뭐 대답 못하게 해야죠. 하라고 했는데. 야리고는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사귀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따라서 이번 질문은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로도! 관계없을 리가 없잖아. 나를 물로 보다니. 이 나쁜 죽을래! 꽉 죽어버릴 거라고! 전국에서 그 여자에게 따질 거야 정말! 일이 커졌네. 그럼 재판을 계속하지요. 어쨌든 피고의 동기는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주 잘 알았습니다. 이런...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사건이 있었던 날 당신은 그녀의 방에 갔었지요? 그렇지요? 뭐가 그렇지요야? 분위기를 보아하니 이 녀석 갔던 모양이네. 어쩌지? 아까 대답 못하게 했는데 천국에서 따진다고 했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대답하게 냅두죠. 좋아, 신호를 보내자. 정직하게 대답해. 그러니까 저기 갔었죠. 갔다고. 뭐라고?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정숙히. 그래서요 야리군. 그런 눈으로 보지 말라고. 그녀는 집에 없었어. 그래서 못 만났어 결국. 이거 더빙되어 있네. 이라고. 재판장님, 피고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저희에겐 방금의 거짓말을 입증할 증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기가 빠르겠군요. 어떤 증인입니까? 시체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는 시체를 발견하기 직전에 살인 현장에서 도망가는 피고인 야하리군을 목격한 것입니다! 아니 그럼 제가 범인이야! 정숙하시오 정숙! 아우치 검사, 그 증인을 불러주십시오. 예. 이건 뭐 초장부터 막장이잖아! 사건 당일 사건 현장인 아파트에서 신문 구독을 권유하고 있었던 야마노 호시오 씨를 입정시켜 주십시오. 야마노 호시오. 그 처음에 나왔던 저 친구가 범인이잖아요. 야마노 씨? 신문 구독 권유를 하고 있죠. 예, 그러합지요. 예. 그럼 즉시 증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사건 당일 목격한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 굽신굽신 잘할 것 같아요. 막 계속 손을 이렇게 잡고 어깨 막 어깨 좀 추고 있어요. 어깨 뽕을 오지게 넣었나 봐요. 어깨가 올라가 있어. 그 신문 구독을 권유하러 다니던 중에 한 집에서 남자가 나왔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듯 문을 반쯤 열어둔 채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전 그 집을 살짝 들여다보았었죠. 그랬더니 아이고 세상에, 어떤 녀석이 죽어 있더라고요. 전 혼비백산해서 무서워서 방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전 바로 경찰을 부르려고 생각했습니다요. 하지만 그녀의 집 전화가 불통이라서 그래서 근처 공중전화를 이용해 신고했었죠. 시간도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도망간 남자는 틀림없이 저기에 있는 피고였습니다. 아니, 어째서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았던 거야? 이렇게 명백하게 목격당했다면 변호사의 소용 없다고. 그런데 현장에 있던 전화는 어째서 불통이었죠? 예, 사건이 있었던 시간에 건물은 정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전 중이라 해도 아마 전화는 쓸 수 있었을 텐데요. 예, 맞습니다.
다만 기종에 따라서는 무선 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야마노 씨가 쓰려던 것은 그런 타입의 무선 전화기였습니다. 재판장님, 만일을 위해 정정 기록을 제출합니다.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사건 현장인 아파트는 정전이었다. 그럼 변호인. 예. 신문을 부탁드리죠. 신문 말입니까? 자, 나로도군. 이제 본격적인 승부예요. 저희 신문이란 건 어떻게 해야... 방금 증언의 거짓을 파헤치는 거죠, 물론. 에? 거짓말인가요? 당신 의뢰인이 무죄라면 저런 목격 증언은 당연히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의뢰인이 무죄란 걸 믿지 않나요? 하지만 어떻게 하죠?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증거품이에요. 저 증인의 증언과 증거품 데이터 사이에는 어떠한 결정적인 차이점, 즉 모순이 있을 거예요. 우선 법정 기록과 증언 사이에 모순이 있는 부분을 찾아봐요. 그리고 모순이 있는 증거품을 찾았다면 그것을 저 증인에게 제시해보세요. 탭키로 법정 기록을 보고 증언과 다른 부분을 찾아요. 그게 말이야, 쉽지. 자, 신문 구독을 권유하러 다니던 중에 한 집에서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는 당황한 듯 문을 반쯤 열어둔 채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전 그 집을 살짝 들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어떤 여성이 죽어있더라고요. 전 혼비백사에서 무서워서 방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전 바로 경찰 부르고 생각했습니다. 무서워서 방에 들어가지 못했다? 근데 낮이면은 보일 것 같은데. 그녀의 집 전화가 불편해서 근처 공중전화. 오후 4시 잠깐만, 오후 2시래 근데 여기 보면은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래요. 이거죠? 사체를 발견한 것이 2시. 틀림없습니까? 네, 2시였습죠. 다 분명히. 하지만 그건 좀 이상하군요. 이 해부 기록 데이터와 명백히 모순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오후 4시 이후입니다. 2시에 사체를 발견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째서 2시간이나 차이가 있는 거죠? 어깨춤! 아, 그건 사소한 일입니다. 단순한 착오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야마노 씨, 어쩌고 사체를 발견한 시간을 2시라고 말했지요? 어째서일까요? 멋진 반론이에요, 나로두군. 그런 식으로 모순을 지적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은 반드시 다음 거짓말을 만들어낼 테니까요. 그 거짓을 또 발견해서 저자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맞아. 아, 생각났습니다요. 그럼 다시 한번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사체를 발견한 시간에 대해서. 어서 오세요. 사체를 발견했을 때 시계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이죠. 총각을 알리는 소리 말이죠. 아마 TV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총각 알람치고는 2시간이나 차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피해자분이 비디오를 보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2시라고 착각했던 것 같네요. 아우, 죄송합니다. 배를 끼쳐드려서요. 그랬었군요. 비디오로 알람을 들었다. 이상하죠? 정전이 났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비디오에... 말이 안 되죠? 그럼 변호인, 신문을 부탁합니다. 나로두군, 이제 어떻게 할지는
잘 알겠죠? 맡겨주세요. 정전이 나 있었는데 어떻게 비디오 소리라고. 자, 여기서 제시를 합시다. 어? 사건 당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어? 정전이었는데 무슨 비디오를 봐? 잠깐만요! 애초에 아파트 전체가 정전이었을 겁니다. 이 기록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깨춤 TV든 비디오든 간에 볼 수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군요. 야마노씨 어떻게 된 거죠? 아니 저도 아유 저기 아유 아유 어떻게 된 일인지 맞아요 기억났습니다요. 야마노씨 증언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점점 당신이라는 인물이 수상하게 보이는군요. 뭐랄까 수상쩍게 안절부절하는 모습도 그렇고요. 땀도 엄청 많이 흘립니다. 뭡니까?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체를 본 쇼크로. 됐습니다. 잘 알겠어요. 그럼 다시 증언을 부탁하겠습니다. 제일 첫 화예요. 네, 제일 첫 화입니다. 시간을 들었다에 대해서. 아, 그 역시 들은 게 아니고 봤던 거였습니다. 현장에는 그 탁상 시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저기 범인이 때릴 적에 쓴 흉기 말입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시간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을 알았다고? 시계를 보았다. 뭐 그렇다면 이해되는군요. 그럼 변호인 신문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시간을 들었다. 들은 게 아니고 봤던 거였다. 장식품 상당히 무겁다. 탁상시계 흉기. 자, 이것도 추궁한다라는 게 있어서 추궁을 좀 해볼게요. 탁상시계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저도 그건 처음 듣는군요. 말을 안 하네. 흉기 말이죠. 예, 흉기인 탁상시계 말씀 있죠. 실례지만 제대로 이야기를 듣고 계신 겁니까? 뭔가 마음에 걸리는데. 뭔가 마음에 걸린대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제시한다 해보죠. 이거 장식품 아닙니까? 오케이 된다. 네, 이거 이쓰 잠깐 이거는 효과음 그 더빙이 되어 있네요. 잠깐만요. 흉기는 이처럼 장식품입니다. 이것의 어디가 시계란 말입니까? 너 대체 뭐야? 아까부터 잘난 것처럼. 야마노 씨,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답했다고? 그건 탁상 시계야. 재판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무슨 일이지요? 아우치 검사. 이 장식품은 증인 말대로 실은 탁상시계입니다. 목이 스위치 기능을 해서 시간을 음성으로 알려줍니다. 시계로 보이지 않아서 장식품으로 제출한 겁니다. 아이, 그랬군요. 흉기는 사실 탁상시계였다는 것이군요. 어떻습니까, 나로도군? 야마노 씨의 증언은 틀리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 시계니까요. 야마노 씨의 증언에 이제 문제는 없습니까? 없어도 있다고 해야지. 재판장님, 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저 장식품이 시계라는 걸 알려면 실제로 만져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집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고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모순점입니다. 그렇군요. 어째서 증인이 시계에 대해 알고 있는가? 그것은 사건 당일 방에 들어갔기 때문에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띄어쓰기 왜 안 돼 있죠? 사건 당일 방에 피해자와 아는 피해자와
피해자와 자, 사건 당일 방에 들어갔던 거 아닐까요?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당신은 그날 현장인 집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뭐라고? 나 몰라! 그런 건! 맞아! 그 탁상 시기로 피해자를 가격한 것은 바로 당신이었어! 그녀를 때렸을 때 충격으로 그 시계가 울린 거야! 당신은 그 소리를 들었던 거죠! 어머, 그럼 제가 범인이야? 정숙하시오! 재미있군요. 나로드군, 계속해 주십시오. 예. 야마노 씨, 분명히 당신은 꽤나 놀랐을 겁니다. 피해자를 가격한 순간 장식품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려왔을 테니까요. 그 소리가 강렬하게 인상에 남아버린 거죠. 그래서 당신은 시간만큼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전해다니!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증인의 얼굴을 봐주시죠! 증인,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이 한 짓입니까? 저는 결코 제가 들었던 아니 본 것이란 샤프심 박혀있어 어디에 머리에 어디에 샤프심이 박혀있어 세상에 에이 시끄러워 자잘한 일을 조단하게 시리 저놈이야 나 봤다고 사형이야 그 남자에게 사형을 정숙하시오! 정숙해! 재반장님, 잠시만요! 방금 변호인의 주장은 전혀 증거가 없습니다! 나로도군! 예, 증인이 들었다는 알람이 그 시기에서 난 소리란 증거!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이건 중요한 문제다. 잘 생각해야 해. 그렇군요. 야마노 씨가 들었던 것은 이 탁상 시계가 낸 소리였습니다. 그 사실을 증명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건 시계 안에 건전지를 확인한다. 이웃집에 물어본다. 시계를 울려본다. 어 뭐야 게이지가 두 개나 있어. 시계를 울려본다? 여기서 탁상 시계를 울려보면 됩니다. 재판장님 그 시계를 잠시 제게 주십시오.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아마도 9시 25분일 것이다. 어라! 뭔가 이상하게 시간을 아는 시계군요. 뭐,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 멘트가 어쨌다는 거죠? 아우치 검사, 지금 시간이 몇 시죠? 11시 25분? 두 시간 느리군요. 이 탁상 시계는 살인 현장에서 야마노 씨가 들었던 시각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자, 어떻습니까? 또 발뺌할 수 있나요, 야마노 씨? 넌 뭘 모르는군. 응? 뭔 소리야? 확실히 그 시계는 두 시간 늦게 가는 모양이야. 근데 그 시계가 사건 당일에도 늦게 갔는지 어땠는지 그 증거가 없는 한 증명한 건 아니야! 그런 걸 증명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아, 제작 거의 다 이긴 재판이었는데! 나로도군! 아무래도 당신이 그걸 증명하는 건 힘들겠군요. 네. 그렇다면 야마노 씨의 말대로 그를 고발할 수는 없습니다. 유감이지만 말이지요. 그럼 이것으로 야마노 호시오 씨에 대한 신문을 종료합니다. 일부러 증언해주러 와주셨더니 말이야. 응? 범인 취급이 나고 정말이지 변호사란 놈이 생사람 잡으려고 하네요. 이 새끼 야마노 녀석 피한 야래 거의 다 이겼는데 나로선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잠깐만요! 야마노 호시오!
뭐야 왜? 제로슈! 나로두군? 안 돼요.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생각해봐요. 하지만 이제 무리예요, 지로씨. 사건이 있었던 날 시계가 늦게 가고 있었는지를 이제 와서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군요. 그럼 아예 발상을 역전시켜봐요. 저 시계가 사건 당일에도 두 시간이나 늦어져 있었는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애당초 저 시계가 왜 두 시간이나 늦어졌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보는 거죠. 나루두군, 그 시계가 어째서 두 시간 늦어진 건지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뭐 몰라요 그런 거.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그 시계가 늦어진 이유를 가리키는 증거품을 법정 기록 안에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걸 저자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나루오더군. 어, 기다려봐요. 뭐야? 뉴욕에서 귀국한 것 같다. 아파트 정전. 30일에 귀국. 네! 사건이 있었던 날 시계가 이미 늦게 가고 있었다. 그걸 증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 한 증거품으로 그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아이고, 할 수 있다면 해보시지. 그럼 시계가 늦어진 이유에 대한 증거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배치 제시해도 돼요? 뉴욕에서 쓰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이 시계를 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전날 막 귀국했던 참입니다. 뉴욕과 여기와는 14시간이라는 시차가 있습니다. 여기가 오후 4시일 때 뉴욕은 전날 오전 2시. 시계로 따지면 그 차이는 딱 2시간인 거죠. 피해자는 귀국 후 시계의 시차를 아직 수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들었던 시간은 2시간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야마노 씨? 없어졌어. 슬라임이 돼버린 건가? 사라졌다. 저 청소 가시오. 청소. 없어졌어. 그럼 이것으로 상황은 처음과 완전히 달라졌군요. 아우치 검사, 야마노 호시오는? 네, 그게 긴급 체포했습니다. 좋습니다. 나루오더군. 예, 솔직히 말해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의뢰인을 구해낸다 하다가 침범까지 찾아낼 줄이야. 눈 땡그라.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제 와선 형식에 불과하지 말 피고인 야하리 마사시에게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무죄. 그럼 오늘은 이곳으로 배정. 야마노라는 자는 빈집털이 상습범이었던 것 같다. 신문구독을 권유하면서 빈집을 노렸다고 한다. 그날 야하리가 그녀의 집에 방문했을 때 피해자는 집을 비우고 있었다. 그가 떠난 후 야마노는 작업을 하기 위해 집에 침입. 너 누구야? 집을 뒤지는 중에 마침 피해자가 돌아온 것이었다. 놀란 야마노는 옆에 있던 장식품으로 그녀를. 무사히 끝났다니 아직 믿어지지 않아. 나로도군, 해냈군요.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모두 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나도 간만에 속이 시원했어요.
이렇게 기뻐하는 소장님은 처음 본다. 맞아, 야리 녀석도 기뻐하겠지? 죽어버릴 걸. 에? 야, 너 왜 그런 얼굴 하고 있어? 나 슬슬 죽어버릴 거야. 야야야야야야야야! 너 무죄란 말이야. 사건은 이제 끝났어, 야래. 그렇지만 미카는 이제 돌아오지 않잖아. 야래. 축하해요, 야빠리 씨. 야빠리. 왜 그러시죠, 야빠리 씨? 저기 뭐랄까 그게. 정말 고맙습니다. 저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어머. 어이, 널 구해준 건 나라고. 맞다. 이거 선물입니다. 받아주세요. 어머, 제게요? 저기, 하지만 그거 증거품 아닌가요? 실은 이거 제가 그녀를 위해 만든 시계입니다. 그녀 거와 제 거로 두 개를 만들었거든요. 어머, 직접 만든 거였어요, 이게? 그렇군요. 그럼 기념으로 잘 받겠어요. 근데 나로도 나 이렇게나 그녀를 사랑했는데 말이야. 그녀에게 있어서 난 단지 장난감이었던 거잖아. 진짜로 슬프네. 야래.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녀는 그녀 나름대로 당신을 생각했을 거예요. 동정 같은 건. 어머? 그게 아닌걸요. 그렇죠, 나로도군? 눈치가 없는 그에게 그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에? 그럴까요? 세이브 없어? 세이브. 갑자기 보여주라고 해도. 상당히 무거운 장식품을 뉴욕에 갈 때 가지고 갔다는 것 자체가 선물, 야하리가 선물해 준 거 그걸 보며 애끼는 거 아닐까. 야하리, 이거 뭐야? 이 시계가 어쩌다고? 이건 네가 직접 만든 단 하나뿐인 시계잖아. 그녀는 이걸 가지고 여행을 다녀온 거라고. 뭐야 그게? 마침 시계가 없었나 보지. 그렇다고 굳이 이렇게 무거운 걸 가지고 갈까? 뭐 어떻게 생각하든 네 마음이지만 말이야. 나로도 이번 일은 너에게 부탁해서 정말 다행이야. 정말 고맙다. 쟤는 왜 이렇게 심정 변화가 많은 거야? 이걸로 잘 된 걸까? 나로도군, 증거품이란 이런 거예요. 보는 각도에 따라 그 의미는 크게 달라지게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피고가 유죄일까 무죄일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을 믿어주는 것뿐. 그리고 그들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것과 같죠. 나로도군, 강해지세요. 더욱 자신이 믿는 것을 마지막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도 돌아갈까요? 네. 오늘 저녁은 제가 화끈하게 쏠까 하는데요. 야빠리 씨의 무죄를 축하해야죠. 네! 맞아! 야빠리 씨 말인데, 나로도군,
그 덕분에 변호사가 되었다고 말했죠? 아, 예, 그 어떤 의미에서 그렇지만요. 다음에 들려주세요, 그 얘기.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내가 맡은 첫 사건은 막을 내렸다. 야리 녀석, 역시 친구가 최고야 만 연발할 뿐 그 생각하는 사람 시계 말고는 의뢰비를 줄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그리고 그 시계는 다시 끔찍한 사건을 일으키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겠다는 내 약속은 영원히 지킬 수 없게 되었다. 뭐? 끝!